재밌는 거는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떡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너무 이렇게 좋은 음식 문화를 사람들은 모른다. 몰라서 못 먹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류의 것들이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서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떡은 이미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면 옛날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좀더 지금의 상황에 맞게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맛을 좀더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작업을 되게 많이 잘 하고 싶었고. 지금 가래떡 만들 거고요. 한국의 떡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 방아는 이렇게 롤이 이렇게 만나면서 가루 내는 기계거든요. 이게 쫄깃한 맛을 내고 탕성감 있게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꽉 조여갖고 여러 번을 내는데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이런 게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는데. 두 번은 이대로 그대로 빻고, 그 다음에 두번 빻은 다음에 물 넣고 섞어서 다시 한번 빻을 거예요. 이 필요한 질감은 이 물량으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람 손을 제일 많이 타는 부분이 사실 물 주는 과정이어서 그 손맛이 가장 좌우하는 게 사실은 그물 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얼만큼 정성스럽게 물을 골고루 잘 줬을 때그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텍스처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고 조금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진짜 아날로그로 하고 있는 숨차 이거 하고 나면 아, 이번에 정말 가래떡 뽑대 너무 힘들었어. 아, 무거워. 땀났다. 예, 이제 바로 이제 스팀 올릴 건데, 지금 올라오고서 15분 쉬어야 될것 같아. 이건 가래떡이 이렇게 그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필요한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맛이 되게 그 쫄깃하게 바뀌어요. 마무리 단계. 그 라이스 케이크 떡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은 그냥 떡.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떡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떡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뭐 생일 파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정식으로 라이스 케이크예요. 근데 쌀로 만든 케이크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를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그 떡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생겨난 이름 떡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떡볶이용으로 쓸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저는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떡은 어떻게 처음에 했을 때 그냥 떡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저는 요리로 먼저 접근을 했고 이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또 어필 다른 식으로 소개를 하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가 더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장점이죠. 이렇게 같이 볶으면 고기 맛이 떡에도 배고 맛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디셔널 공중떡볶이. 이거 지금은 이제 그 증편을 할 거기 때문에 증편할 때는 신동진만 씁니다. 신동진만 쓰는 이유는 이게 그 쌀이 향도 되게 좋은데 이 탄성감이랑 그다음에 쌀 풍미랑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비자는 모르는데 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딩턴은 이렇게 치아바타처럼 먹었을 때 빵빵 이렇게 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여서 그냥 세 번을 확 내릴 거예요. 딩평 같은 경우에는 고운 맵쌀 가루에 술, 그러니까 막걸리, 생막걸리, 뭐 설탕 등 양념을 해가지고 한 6시간 발효시킨 다음에 그래서 막걸리는 900g이 들어가고 아, 징편을 먹고 그 뭐지? 운전,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도 있어. 설탕이요. 설탕 넣고 그러니까 설탕은 단맛도 주고 잘 숨으시고 이제 잘 먹고 잘 뱉어내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먹이? 그래서 그 기능적인 역할? 그러면 요걸 다 넣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곳에 6시간 발효시킬 것. 잘 부풀어라. 이 균은 공기를 안 좋아해서 꼭 이렇게 꽁꽁 싸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워낙 빵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 빵도 좋아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서양 쪽에서는 밀이 많이 나니까 밀을 선택을 했던 거고 우리는 쌀이 많이 나니까 환경상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 빵도 떡도 다 이제 조리법이나 이런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이제 그 증편이 딱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화가 딱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반죽이 그러니까 증편 반죽이 지금 숙성이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물성 있게 더 부드럽게도 물을 더 만들어 넣어서 묽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샌드위치나 다른 그 먹거리 이제 일상식용으로 이걸 만들려고 해서 좀 반죽을 되게 했어요. 여기 아무 첨가제도 넣지 않고 완전히 막걸리하고 설탕만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증편을 이 안에 증편 반죽을 여기 넣고 다시 완성이 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패닝을 할 거예요. 다시 부풀릴 거예요. 믿고 이제 잘 부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찌면서 많은 경험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쌀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달달하게 해갖고 다과상에 이렇게 한 점 먹어서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떡이 또 있었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끼니를 때우기 위한 떡이 있었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그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는 아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희생이 좀 약간 필요하고 그래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